왜 풍막 발언해? 그럼 네가 애초에 나 나갈 때 노란색이 있는 이거부터 먼저 하시면 좋아요라고 왜 얘기를 안 해줘? 분명 얘기했잖아요. 얘기 안 했어. 세 개 다 얘기 안 해야 된다고 했어. 얘기했어요, 얘기 안 제가. 했어. 얘기 안 했어. 얘기 안 했어. 얘기 안 했어. 그 얘기하러 얘기 안 갑시다. 했어. 얘기 안 했어. 얘기 안 했어. 빨리 그 얘기 안 얘기하러 했어. 넘어갑시다. 얘기 안 했어. 얘기 안 했어. 얘기 안 그게 했어. 무슨 얘기 안 소관이에요? 했어. 얘기 안 했어. 예? 얘기 안 했어. 안 얘기했어요. 했어. 얘기 안 했어. 미친 자식이라니. 아, 랄프한테 한 말이야? 아니, 랄프한테 왜말좀 심하다? 랄프한테 말이 좀 심하다! 미친 자식이라니! 말 너무 심하네. 하지 마요. 제 매니저예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맹금리 어서 온나. 아, 오늘 라이딩 방송 어땠어? 아, 나 너무 좋았어. 진짜 가을 하늘을 만끽하면서 오늘 진짜 좋았다. 김주영도 처음에 출발할 때 기분 안 좋았었던 것 같은데 두통도 낫고 같이 다니면서 기분 좋아하더만. 김주영이 은근히 행복감을 느끼더만. 오늘 진짜 좋았어요. 주영이 바이크는 어떻게 됐냐고? 주영이 바이크 지금 저희 집 주차장에 있어요. 예. 세 대가 이렇게 되어 있어. 차한칸 들어간 자리에. 바이크 세 대가. 어서 오세요, 잼미님. 팔아야지. 네, 집에 주영이 있어요. 아까 돌아가는 길에 주영이 집에 내려다 주고 강아지들 데리고 그러고 왔어요. 그리고 저는 먼저 자고. 내일 이제 저 장인어른 뵈러 가야죠. 네. 내일 장인어른 뵈러 가야 돼요. 약간 걱정돼요, 솔직히. 예. 걱정돼. 뭐라고 하실지. 일단 주영이가 다 얘기해놨다고 하긴 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근데 방송 꺼져 있을 때, 방송 꺼져 있을 때는 어른들 앞에서 잘해요. 식사하다가 습관적으로 눈깔 모으지 말고. 돼지 감자 하나 더 줘봐라. 이제 주영이 방송 안 하면 전업주부 되는 거냐고? 아니? 같이 유튜브 키워야지. 결혼식 하기 전에 그래도 좀 둘이 어떤 컨셉으로 어떻게 유튜브 시장에서, 삭막한 유튜브 시장에서 어떻게 잘 살아남을지. 내 최종 목표는 아무리 봐도 원래는 종합게임 BJ였는데 내 최종 목표는, 최종 테크트리는
부부 유튜버? 안녕하세요, 희성입니다. 자리 좀 해도 되겠습니까? 아이고, 100개 희성이 어서와. 근데 방송은 소홀히 하지 않으려고. 원래 조금 방송 소홀히 하면서 그냥 유튜브 시장 개척해보려고 그랬는데 쥐고 있는 게 별로 없으니 유튜브 내에서는 계속 꾸준히 방송 열심히 하면서 유튜브도 키워나가고 다시 한번 시작해봐야지. 이거부터 쐈어야 했는데 자리할게. 트릉이 어서와. 아우, 어깨 아파. 오늘 이렇게 어깨가 아프지. 어깨가 졸라 아프네. 아, 부부 유튜브가 이게 뭐냐면은 이게 그러니까 좀 어떤 유튜브 채널을 보고 그거를 그러니까 어떤 유튜브 채널이 있으면 정형화되어 있는 그런 채널이 있으면은 그 채널을 그대로 따라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좀 사실 좀 결혼 생활하는 거 그리고 뭐 커플 결혼 뭐 이런 저 뭐 브이로그식 그런 것도 하고 맛집도 이제 좀 진짜 돌아다니고 그 할 때 제대로 해야지. 이제 뭐냐면 방송 켜놓고 가는 것보다도 진짜 촬영하러 가는 거지. 정말로 촬영하러 가서 어디 가가지고 좀 짜임새 있는 영상 이런 것도 좀 만들어 보고 그래야지. 뭔가 막 따라하고 정형화돼 있는 어떤 그런 채널들을 그거를 이제 답습하겠다 뭐 이런 건 아니야. 언제 시작하냐고? 한참 남았지. 그 전까지도 계속 방송하고 또 그런 거지. 뭐 자꾸 목표에 대해 물어봐. 근데 이건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 사람 일은 모르니까. 자, 여러분들, 근데 나의 미래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게 좀 뭐라고 해야 될까? 곤약 채팅 같이 느껴지네. 영양가가 1도 없는 얘기 같아. 여러분들이랑 이런 얘기하는 거는 쓸데없는 얘기 같은데? 아이고, 우리 바다야. 봐봐, 랄프야. 아니 나한테 아니 됐네요 지금. 어? 열흘 됐네요 지금. 열흘 됐다는데? 방금 됐어요 방금. 네. 방금 됐대 바다야. 아, 우리 바다가 드디어 열흘 팬에 들어왔니. 바다도 고매를 줘라. 줘놨어요 아침에. 야, 너 들어왔다 나갔다 할 때 이렇게 막 뜨는데 별로 그냥 신경 쓰지 말고 처음에 왔을 때 내가 또 인사하고 살초기처럼 편하게 방송 보고 그랬으면 좋겠다. 고생했어. 정말 고생했다. 열흘 팬 들어오는 데까지 아주 고생을 했어요. 집에 와서 바로 잤어요. 바로 잤죠. 나갔다 오는데 좀 피곤하긴 하더라고. 오늘은 좀 완벽한 하루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진짜로 저 이제 내일 어차피 휴방이니까 제주도를 갔다 오겠죠? 그럼 제주도 갔다 와서 화요일 날 핸드폰 사야겠구만. 화요일 날. 아, 잠깐만. 화요일 날 못 간다. 월요일도 화요일도 뭐 해야 되네 이거 저거. 왜냐면은 월요일은 저 아버님 뵈러 제주도 가야 되고 화요일은 이제 아뮤소 보러 가야 되고
뭐야, 나 언제 쉬지? 이번 주 수요일 날 하루 쉬었던 거 같은데, 그죠? 이번 주 수요일 하루 쉬고 맞아요. 안 쉬었어. 한 번도 안 쉬었어. 그러면은 수요일 날 핸드폰 사러 가야겠구만. 하면서 언제까지 한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번 달이 마지막이지 않을까? 이번 달이나 다음 달이 마지막이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주영이가 쉽사리 방송을 당장 관두지 못하는 이유는 이제 자기가 또 이룬 것도 있고 마지막 피날레를 잘 마무리하고 싶고 뭔가 은퇴하기 전에 제대로 된 은퇴식을 한번 치르고 싶고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 근데 옆에서 나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꼴값 돈다고. 꼴값 돈다 그랬어요. 네. 결국엔 다시 방송할 때, 그러니까 하든 안 하든 이제 나는 별로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쓰는데 글쎄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뭐 방송할 때 나도 이제 들어가서 보는데 뭐 스트들이 안 들어오더만 보니까 그러니까 스트들이라는 게 이제 주영이 팬 칭하는 이름을 이제 스트라 그러는데 팬들이 거의 안 들어와 보니까 다 죄다 그냥 콧박이들 뿐이야 그래가지고 야 정말 너무들 한다. 왜냐면은 이제 나한테 얘기를 해준 게 자기 그 인스타그램 DM으로 얘기를 많이 하더래. 좀 서운하다 이런 식으로 좀 뭔가 방송이 마무리되는 게 좀 그렇다니까 좀 그거지. 새장 안에 있는 관상용 새 그냥 뒤짐지고 쓱 한번 보고 잘 있네 이러고 그냥 가는. 근데 이제 팬닉은 달아놓고 뭐 여러가지 팬들도 그런 이유들이 있겠지만 이렇게 슥 와가지고 그냥 슥 보고 그냥 그러다 가. 그렇다면 이제 굉장히 좀 서운하겠지 BJ 입장에서. 나름대로 그래도 계속 방송을 해오면서 쌓아온 유대감도 있고 뭐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DM으로 이렇게 좀 서운하다. 난 좀 방송 접는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열심히 했으면 하는데 뭐 서운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서운하다 얘기할 그게 맞나 싶기도 하더라고. 왜냐면은 그렇게 해가지고 DM으로 막 연락 오고 그래서 아 자기 팬들한테 내가 좀 미안함을 가져야 내 팬들한테 내가 좀 미안함을 가져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방송을 켰단 말이지. 아 근데 뭐 뒤에 이름 스트 붙은 애들은 온데간데 없고 꽃바귀들만 들어가서 방송 봐주고 이러잖아. 그러니까는 이게 약간 이상하다 이거지. 주영이도 그래서 결국은 이제 내수용 어떤 방송보다는 그치? 내수용 방송을 하지 않는 거지. 맨 보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니까 너무 없더라고. 스트라고 이제 닉네임 붙인 사람들이 진짜 한 두 명? 세 명? 근데 난 또 이거를 다르게 생각해보면 이거는 사실 팬들한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없게끔 만들었던 것도 잘못이라고 생각해. 나는 뭐 내 와이프 될 사람이라 그래서 감싸고 돌고 싶지는 않아. 그렇게 만든 것도 어떻게 보면은 BJ로서는 책임이 있는 거지. 뭔 말인지 알아? 쟤 저 뭐라 그랬는데? 못 봤어 채팅.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접는 데 있어서 나는 너무 그런 건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는 했었어. 뭐냐면 이제 너무 이제 너가 방송 접는 부분에 있어서 뭔가 이렇게 박수 받고 뭐 화려하게 마무리 짓고 약간 이런 느낌은 진짜 아니다 라고 얘기는 했어. 솔직하게 난 이제 그건 얘기했어.
방송을 잘 하고 너 지금 지켜주는 팬들이 있고 이런 상태가 아니잖니. 그러니까 뭐 접을 때 큰 어떤 기대나 이런 건 하지 말아라. 사실 방송은 접는 것보다는 접히는 거다. 이런 얘기를 했었지. 그래도 뭐 그 쌓아온 업적은 인정을 하지. 대단한 거지. 뭐 음악 BJ로서 최초로 파트너 BJ를 땄고 그랬으니까. 그렇다고 생각해. 예. 그렇지. 병합 느낌으로 가는 거지. 형이 인맥 써서 마지막 방송 촬영하게 해주면 감동하긴 할 듯. 아니 난 그런 거 진짜 싫어. 정말 싫어 그거는. 내가 원치 않아. 왜 내가 원치 않냐면 마지막을 화려하게 장식할 필요가 없어. 그냥 마지막은 사실 장문의 글이 제일 좋아. 가끔씩 생각나가지고 들어오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테고. 내가 소시적에 인방보울적에 그래도 아프리카 TV에서 누구 걔 요즘 뭐하지? 이렇게 해서 들어가서 본단 말이야. 그렇지 않아? 장문의 글만큼 그 심정을 잘 전달해주는 그런 건 없어. 그치? 그거는 방송 뜨문뜨문 이렇게 하면서 그냥 서서히 그냥 장문의 글과 함께 사라지는 게 가장 깔끔하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 그렇지 않아? 코트님의 마지막도 장문의 글로 남겨주시나요? 이런 말 하면 참 그렇지만 저는 안 접죠. 예. 접히려고 하지도 않을 테고. 누가 근데 솔직히 뭐 접히려고 하겠어. 근데 뭐 접히는 순간 있으면 접히겠지만 뭐 저는 오랫동안 하죠. 오랫동안 하려는 생각이죠. 예. 되도록이면. 나는 걱정할 필요 없어. 나는 뭐 방송 뭐 접고 뭐 이런 저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저는. 예. 살촉이 어서 오고. 이 사람 방송 중독이라 못 잡음. 중독이라기보다는 이제는 진짜 어떻게 보면은 방송은 나한테 있어서 그러니까 이게 좀 쉽게 정의를 내릴 수 없는 것 같아. 예전에는 노래하는 코트에게 방송이란 이런 얘기 막 많이 이제 했었는데 이제 나는 쉽게 정의를 내릴 수가 없는 것 같아. 방송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너무 크다 이거지. 나에게 있어서 너무 큰 그거지. 의미 부여하는 게 아니라 그지. 삶 그 자체지 어떻게 보면은 정말. 삶의 일환이지. 살초가 바다 오늘 열흘 들어왔더라. 전마가 그래도 매일같이 꾸준히 몇천 개씩 이렇게 계속 쌓아와서 열흘이 들어왔어. 그러니까 나도 참 신기해. 풍선 좀 나도 이제 받고 그렇게 살아야겠다 라고 마음의 결심을 한 게 이제 7월부터였는데 8월, 9월, 10월 어쨌건 지금 50만 개 이상 계속 받고 있고 그래서 이제 좋긴 한데 너무 풍선을 밝힌 것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도 조금은 해봅니다. 나야 맨날 그렇게 어딜 가냐. 맨날 간대. 맨날 어딜 가. 방송 볼 거 다 보면서. 아무튼 우리 바다 너무 고마워. 4,000개 야무지다 바다야. 한절짜리로 열혈당 그분은 어디 갔어? 걔 가끔씩 와. 이번에 여행 방송 했을 때도 저 와가지고 방송 보더만. 다 현생 살러 갔다가 여유 많이 생기거나 아니면은 이제 어떤 하던 일에서 좌천돼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좀 여유가 좀 많이 생기면은 그때 마음의 어떤 외로움이나 이런 것들 좀 달래고 싶을 때 굉장히 홀로 됐을 때 나 홀로 됐을 때 그럴 때 이제 방송에 많이 몰입하더라. 보면은 대부분의 패턴들이 여자친구랑 헤어지거나 아니면은 뭐 좀 자신감이 많이 하락해서
방구석 인생을 살아야 되거나 아니면 늘 방구석 인생 살거나 뭔가 좀 혼자 됐을 때 방송을 많이 찾더라고. 예, 대부분이 그래. 외로운 사람들이 많이 보는 거지. 멘조가 100개 너무 고맙고. 인생 날아갔을 때 보는 방송이냐고. 인생 날아갔을 때 이제 달릴 수 있는 수단은 많이 있는데 나라면은 인생 날아갔을 때 다른 사람의 방송을 보면서 이 저기 할 것 같진 않아. 왜냐면은 어우 겨드랑이 너무 좀 적인데? 왜냐면은 인생이 날아갔을 때 나는 나를 위로하기를 바라지 내가 스스로를 구원해야 되는 상황인데 남의 방송을 본다는 거는 별로 도움 안 될 것 같은데. 나는 좀 그래. 난 날아갔을 때 방송, 인터넷 방송 쳐다도 안 봤고 인터넷 방송, 방송이라는 이 두 글자만 들어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약간 좀 뭔가 그런 PTSD 같은 게 좀 많이 왔었지. 나는 인생이 날아갔을 때 밖에 나갔지 오히려. 매일같이 나갔지. 할 짓거리 없어도 카페에서 막 5시간, 6시간 죽치고 있어도 막 나갔어 막. 카페에서 할 거 없잖아 그러는데 아니야. 카페에서 카페를 하는 거지. 카페에서 우리 팬카페 쓱 들여다보면서 재밌는 글들도 좀 보고 가끔씩 댓글도 좀 남겨주고 그리고 그냥 좀 주접을 많이 떨었지. 나는 잠금 버튼 두 번 누르면 카메라가 켜져. 그래가지고 경치 여기 찍고 저기 찍고 여기 찍고 내 얼굴 안 찍고 그냥 단풍도 찍고 그랬었어. 그러면서 그냥 지인들한테 사진 보내주고 아저씨 마냥 딱 아저씨 그 자체였지. 그때 찍었던 사진들이 살짝 보여줄게. 지금이랑 크게 다르지 않아. 날아갔을 때 찍었던 사진들 보여줄게. 날아갔을 때 찍었던 내 갤러리들 바로 보여줄게. 이게 작년 11월 달에 찍은 거야. 야 사진이 53개인데 세상에 카카오톡은 30개밖에 안 되네. 이 개새끼들 100개씩은 해줘야지. 에이 사진 보내는 거 30개를 언제 세고 있어. 그 아니면 위에다가 30개까지밖에 안 됩니다 이거 좀 적어놓든가. 이거 하나하나 다 찍어갖고 보내고 있었는데 샤발놈들. 12월 달 거 한번 보내고 11월 달 거 한번 보내고 그래야겠다. 근데 이 카톡 나한테 보내기 나와의 채팅 이거 기능은 진짜 너무 광고 그만 껴라. 훌륭한 거 같아. 확실히 갤러리에 사진이 많이 추가됐을 때가 날아갔을 때야.
별지랄을 다 했네 이때. 아이고야. 진짜 아저씨 그 자체다. 내가 생각해도. 조금만 기다려봐. 거의 다 보냈어. 나도 뭔가 좀 추억에 회상하고 싶네. 이거 보니까 별 대단한 사진들은 아니야. 그러니까 혼자 나 홀로 아무도 지켜봐 주지 않지만 그냥 나 홀로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그랬던 건데 막 강원도 가고 하루 자고 막 그랬어. 이거 아니야. 여기 주영 이거 아니야. 이때가 10월 이거나 10월이 아니라 이거 11월이구나. 11월 12월 그냥 죄다 바이크 사진이지 뭐. 이런데 혼자 가가지고 내려서 담배 한 대 쓱 피고 잠금 버튼 두 번 눌러 카메라 바로 켠 다음에 그냥 싹 사진 찍고 그랬었어. 이거 아니고 뭔 사진이냐? 상남자는 영정 사진 하나만 찍어놓는 거다. 이 당시는 이제 시벌 뭐예요? 이제 이 당시는 이제 바이크 갤러리 활동하던 시절. 닉네임 고정 닉네임 딱 파가지고 DC 인사이드 그 바겔 하는 아저씨 중에 한 명이 또 카페 운영하시는데 거기서 그냥 저 사진 찍은 거야. 흠이랑 랄프 집에 있고 나 혼자 막 나가가지고 매일같이 그 카페 이 카페를 가갖고 있었어. 죽치고 있었어. 좀 심했던 날은 다 이제 좀 아는 사람들이 오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모자 쓰고 마스크 쓰고 이러고 다니면서 못 알아보겠지 했는데 다 알고 있었던 거지. 자기들끼리 혹시 저 사람 코트 아니냐고. 맞다고 모른 척 해주자고. 코트면 어쩔 거냐고. 약간 그런 느낌으로 그냥 한 명의 바겔러로 대해주자 뭐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게 난 너무 감동이었지. 그 당시 이제 이미지가 뭐 상종 못할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나라는 사람을 그냥 한 명의 바겔러로 인정을 해주고 같이 돌아다니고 밥도 같이 먹어주고 이러면서 내가 이때부터 조금씩 이렇게 좀 활기를 되찾기 시작했던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이게 12월달 이거 이제 11월달이네. 괜히 그냥 감성에 젖어가지고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 근데 지금도 그래. 지금은 이제 그냥 방송해야 되니까 방송을 해야 되니까 안 뭐 이거 이런 사진 찍기 전이랑 똑같은 거지. 나락 가고 할 게 없고 하다 보니까 시간적 여유도 많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안 보이던 것들이 막 보이기 시작하더라고. 괜히 감성에 젖어서 막 집에서 막 사진 찍고 작년 겨울이다.
사슴공원인가 하는 곳이었는데 혼자 박투어 갔다가 얼마나 외로운 줄 알아? 박투어 가면은 사실 솔직하게 말해서 지금 와서 얘기하지만 지금 와서 방송 안 키고 박투어 가라면 난 못 가겠어 솔직히. 시간적 여유도 많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강원도 어디 어디 갈까 생각하고 그러고 간 거야. 가을에, 작년 가을이었지. 작년 가을에 그래가지고 강원도 원주 뭐 속초 양양 이렇게 막 찍고 다니면서 카페 같은 데 와가지고 괜히 이렇게 사진 찍어서 사진 찍고 누가 봐주지도 않는데 그냥 남겨야겠다 뭐 이 생각밖에 없었던 것 같아. 남겨야겠다 이런 게 다 이뻐 보이기 시작하고 막 그러더라고. 이렇게 내 바이크랑 사진 찍고 이런 거 사진 찍은 거 좋아했지. 이런 거 해놓고 이제 카톡 프로필 사진 해놓고 이쁘지? 잘 찍지 않았나? 가다가 강원도를 돌아다니다가 길이 너무 이쁜 거야. 그래서 잠깐 옆에 갓길에 세우고 가가지고 사진 쓱 찍고 사진 찍다 근데 사고 난 적도 있었어. 사고라기보다는 가벼운 그냥 제꿍인데 너무 이쁜 거야. 그래가지고 경치 보다가 앞에 급브레이크 확 잡아가지고 오 하면서 이렇게 꽁 넘어진 적 있었지. 아 작년 가을이었어. 내려갖고 이 정자에 앉아갖고 쉬면서 챙겨온 물 마시고 이렇게 싹 보면서 좀 그런 여유를 즐겼던 것 같아. 절대 잊지 못할 순간이었지 내 인생에. 어떻게 보면 정말로 그치 얘가 일대 뽀삐지. 나한테 지금 뭐 틀딱 다 됐네 틀딱 다 됐네 그러는데 솔직하게 말해서 나보다 그 밈이나 이런 감수성이 흐르네요. 힙한 사람이 어딨냐? 외로운 고도. 여러분들이 모르는 밈들조차도 난 알고 있다고. 방송할 때만큼은 그 누구보다도 MZ인데. 우죽 찍을 게 없으면 움짤로 무인 카페를 처음 이용해 본 거야 내가. 컵을 꺼내십시오. 음료 투출구 앞에 놓으십시오. 컵을 잡아당기거나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는데 이것도 움짤로 찍고 자빠져 있고 진짜 병신 찐따 그 자체였어요. 진짜 잊지 못할 순간이지. 아무도 안 와. 비수기야 비수기. 근데 어떤 막 마을 같은데 괜히 그냥 들어가가지고 무인 카페 있길래 커피 한 잔 쓱 뽑아가지고 여기 앉아가지고 담배 피면서 여기저기 사진 찍고 아 좋다 이러고 있고 그랬었던 것 같아.
이제 숙소 가가지고 찍은 거. 어, 단풍이 너무 이뻐갖고. 그니까 내가 있었던 일이 겪었던 일이 집에서 너무 뭔가 좀 쥐죽은 듯이 있고 반성만 하고 그러고 살기에는 너무 우울한 거야. 어 진짜 내 인생 끝났구나 막 이런 생각하면서 진짜 너무 우울해했었어 사실은 진짜. 어 존나 우울했지. 그 당시 뭐 카페 글만 썼다 하면은 그냥 레카 씨발년들이 그 갔다 옮기 옮기면서 복귀 암시 뭐 이지랄하고 지들 멋대로 그냥 그렇게 글 갖다가 이렇게 또 뭐야 썸네일 갖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자극적으로 써갖고 맨날 복귀 암시래. 방송에서 맨날 매일같이 떠들다가 갑자기 무건수행 하려니까 힘들었을 듯. 잘 견뎠지. 처음에 두 달간은 진짜 지옥이었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바이크 타고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 면허 따고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고 잘 버텼다. 어. 뭐죠? 사람들이랑 좀 어울리고 그러면서 많이 좋아졌지. 어. 굉장히 좀 값진 시간이었어 나한테 있어서. 복귀하고도 감성적이지 않았냐? 맨날 쳐울고. 뭘 맨날 쳐울어. 감성적인 게 아니라 씨발 아니 그땐 취미 자체를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얼마나 좀 그때 너무 이렇게 짓궂은 팬들? 좋게 표현하면 짓궂은 팬들이라고 표현을 할게. 그 짓궂은 애들한테 너무나도 많이 시달려갖고 내가 그때 눈물을 보인 거지. 어 억가를 너무 많이 당했잖아 그때. 그게 어떻게 찐팬이야. 사람 죽이는 건데. 그니까 일하고 있는데 마치 그런 느낌이었어. 여러 명이 나를 이렇게 부채꼴로 둘러싸갖고 팔짱 끼고 뭐 하나 흠잡을 거 없나 보는 그런 느낌이었어. 감시당하는 느낌. 진짜 거의 그 정도였어. 거의 노예가 된 듯한 느낌이더라고. 근데 그러니까 그게 역으로 가스라이팅을 너무 많이 당했던 것 같아 그 당시는. 그게 아마 4월달 5월달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역으로 가스라이팅을 너무 많이 당했어 내가. 그러니까 뭐였냐면은 이제 어 내 의도는 그게 아닌데 마치 그런 것처럼 의도를 내 의도를 그렇게 지들 멋대로 해석을 해갖고 카페 내에서 이렇게 막 선동질을 하고 그때 막 메일도 많이 오고 쪽지도 많이 오고 그래가지고 방송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너는 어떻게 될 것이다 어쩌고 저쩌고 그랬지. 너무 그러니까 좀 그거를 이제 바꿔내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바꿔내는데 있어서 보람님 감사합니다. 이리가로 보스 보람형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지 그때 막 악질 팬들이 너무 많았지. 뭐 글쎄 지금 그 사람들이 본지 안 본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이게 참 그 성실과 그 의무와 내가 성실해야 되고 그 의무와 어 좀 나로 살아야 되고 이거랑 너무 그 중간에서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 성실하게는 보여야겠고 어? 사람들은 이제 의무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나는 빡빡하게 방송을 해왔고 근데 지금도 보면은 아 또 너무 여러분들 앞에서 내가 또 그
어필하는 것 같고 호소하는 것 같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잖아. 하루 7시간 월화 쉬고 월화 안 쉬는 날도 많고 이제는 그건 내가 계속 지키고 있잖아. 요즘 이리라 저리라 하는 사람 많이 없지. 왜냐면 어쨌건 내가 이겨낸 내가 그 사람들 이긴 게 아니라 결국 그 사람들 원하는 건 이제 방송 키는 거야. 그냥 서로 내려놓으니까 편한 거야. 아니야 뭐 뭔 소리야. 내가 야 나 휴방 길어지면은 스멀스멀 올라온대. 뭔 소리야. 민심 잡으려고 씨발 방송에다가 그냥 갖다 때려박은 시간이 얼만데. 지금도 진행형이야. 어떻게 보면은 무단으로 무단으로 내가 휴방해봐. 무단으로 휴방하는데 그 무단으로 하는 게 자자죠. 약속 안 지켰고 지금은 다 잘 지키고 못하더라도 대체로 다 해주고 납득할 이유가 있잖아. 그렇지. 내 태도 개선을 했기 때문에 그게 괜찮아진 거지. 내가 걔네들을 야 없애버려 쳐내 이렇게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거는 뭐 물론 내가 내 입으로 내가 성실하게 해왔다 나 너무 떳떳하다 라고 할 정도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가장 길게 휴방했던 날은 사실은 1위가 일주일 동안 쉬었던 코로나 걸렸을 때 2위가 4일 방송 쉬었던 날 그 정도였던 것 같아. 그거 제외하고는 2월 달부터 지금까지 계속 해왔지. 마치 갑자기 더 쉬고 오겠습니다 하면 바로 이빨 드러낸다. 그치.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조금 유대감계가 생겼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나한테도 나쁜 얘기 안 하고 나도 방송에서 내가 여러분들 좀 심기 건드리거나 그러면은 분위기 파악해갖고 죄송하다 그러잖아. 결국 내가 진 거지 뭐. 그래도 되는 문제는 네가 너무 눈치를 본다. 채창 관리 나나다가 관리하니까 깨끗해지잖아. 채창 관리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방송은 진짜 채팅 존나 빗결 때문인 거였던 이유로 무단휴방은 더더욱 민감해질 수밖에 없긴 하지. 주영이랑 만나고 나서 무단휴방 한 거 솔직히 이틀 정도밖에 안 돼. 주영이랑 만났다 그래서 내가 방송을 소홀히 한 적 단 한 번도 없었어. 다만 내가 힘들었던 점은 이제 주영이랑 초반에 방송적으로 좀 맞춰갈 때 매일같이 주영이가 나오니까 사람들도 지겨워하고 근데 거기다가 재밌대가리도 없잖아 제가. 그래가지고 막 존나 감성적이고 이런데 거기에다 맞춰가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지금 그냥 내가 오늘도 뭐 여행방송이라기보다는 오늘도 이렇게 바리방송 봤던 사람들 알겠지만 내가 아이씨 그만해 이러잖아. 그냥 이렇게 된다니까. 쟤는 너무 소녀 감성이야. 그래도 나한테 도움 돼. 그래도 여친인데 존노잼 프레임이라 그런. 재미없는 거 사실 아니야. 난 진짜 여지껏 펜션 아줌마 드립은 레전드였다. 아니 근데 진짜 노잼은 맞아. 이거 부정하면 안 돼. 왜 부정하려 들어. 재밌게 할 필요도 없겠지만. 그래서 이제 너무 이제 내가 좀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필요 이상으로 어떤 큰 리액션을 할 때 막 짜증이 올라와. 그러니까 야 오늘 좀 뭐 먹을 거 없을까? 글쎄 오빠 먹고 싶은 거 먹자 그런데 부대찌개였대. 오! 우와! 이러면 옆에서 아이씨 이발 소리 나와. 아 이제 짜증이 존나 나. 아니 난 이거 미치겠던데? 나만 그러냐?
뭔가 차분한 사람들은 야 코트야 너 왜 그러냐 어? 니랑 같이 있는 게 좋고 니랑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좋으니까 뭐 저런 거 먹을 때 어? 어? 자기랑 뜻이 맞아가지고 그런 리액션 할 수도 있는 거지 너 진짜 씨발 너무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 나한테 미친놈 아니야 너 그런데 어 나는 막 짜증이 존나 나더라고 그게 너도? 나도 어 그치 짜증나지 어 과해 뭔가 어 언니가 뭔가 좀 결핍이 생긴 것 같아 뭔가 어 그렇더라고 난 너무나도 지극히도 현실주의고 그러다 보니까 어 과해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거 할 때마다 저기 하고 오늘도 짜증났던 순간은 그거였지 같이 짬뽕을 야무지게 먹었어 짬뽕이랑 짜장면이랑 탕수육을 야무지게 때리고 그러고 나서 이제 옆에 이제 잠깐 쉴 수 있는 그런 이제 좀 저 평상 같은 게 있었어 그 좀 저 카페나 이런 데 앞에 이제 야외에서 그 뭐라 테라스 아니 테라 뭐 뭐라 그러냐고 평상 그래 어 평상에 딱 앉아갖고 그냥 저 편의점에서 그 얼음 컵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뭐 칸타타 이런 거 그냥 들이부어갖고 그냥 이제 좀 쪼업쪼업 마시고 있는데 아 내일 휴방이죠 내일 휴방인데 내일 아마 저 주영이 아버지 그러니까 장인어른 뵈러 갈 것 같아 그랬더니 이러더라고 앞에서 근데 와 씨발 소리 나오더라고 찐으로 짜증냈거든 어 아 그 그게 미쳐버리겠어 나는 아 그러니까 좀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존나 열받어 아 나 지금 보여줄게 진짜 내가 짜증나는 포인트가 내가 킹받는 포인트가 뭔지 오늘 방송 못 본 사람들한테 진짜 제대로 맛보고 오늘 대부도 가갖고 재밌게 놀다 왔다 어. 되게 알찼어 나름 어. 그래 좀 같이 공감해보자 7시 50분에 나가서 거의 3시니까 3시 넘었으니까 오후 다 끝났 그거 괜찮아 등산 가자 코너감이 좋은데 아 너무 길다 랄프야 자 맨 마지막 아니에요? 맨 마지막이야? 맨 마지막에 너 어디 평상에 앉아가지고 집에 가서 또 심야계단을 보면서 뭐 먹자 개 좋아? 코너 감성은 해. 방송이 직전에 그랬어? 야동번호 그래요? 뭔가 힐링이다. 싸. 근데 오빠가 밤에 방송을 하려면 지금 가서 자는 게 맞긴 하지. 지금 3시니까 뭐 4시 간다 쳐도. 그러자. 6시간은 자야 방송할 거 아니야. 맞지? 생각해보니까. 나야 방송 안 하지 뭐 오빠는. 집 가자 그러면 집 가고 마을 하늘 진짜 제대로 맛보고 오늘 대부도 가갖고 재밌게 놀다 왔다 응 되게 알찼어 나름 어어 7시쯤에 나가서 그렇지 7시 50분에 나가서 거의 3시니까 3시 넘었으니까 재밌게 놀았지 7시간 더 있지 방송 오케이 알겠어 여러분들 자 여기서 방송할게요 이거 꺼버려 이거 더 전인 것 같은데 훨씬 전이지 아 찾아봐 보이시는 거잖아. 여기서도 카페에서도 어. 특유의 그게 좀 있는 것 같아. 여기 좀 진짜 잘 보는 게 낮에 오니까 뷰가 환상이지 않게 이렇게 뭔가 방송 보는 사람들 보게 돼. 사진 찍자고? 아 저쪽에 뭐야? 저쪽에서 찍어. 뭐 되게 귀엽다 오늘. 약간 후드식으로 사진 찍을게 후드가 뭐야? 아 요즘 유행하는 밈 중에 하나 타이머해? 타이머
너무 귀엽죠? 바로 올려줄게요. 아, 야라 짬뽕은 진짜 오늘 지렸다. 한번 청라 올 일 있으면 내가 열받아 하는 게 존나 길보네. 여기가 이런 집이야. 여기 딱 앉아가지고 앞에 강이 있어. 큰 강이 있어. 잠깐 메뉴 좀 보고 그럼 쉐이크 세븐이 있어. 아유 뭐냐 좀 뛰어봐. 살짝 뛰어. 그렇지. 아악 아악 아, 근데 이 집은 진짜 미치긴 했어. 여러분도 한번 먹으러 가봤으면 좋겠다. 아라 짬뽕. 어. 이거는 여기 봐봐. 반면 보세요. 고기를 꽉 꽂혀 있습니다. 말아서. 어릴 때 가족끼리 애정 표현 못 받고 자라서 그런 거 오글거리고 어색하고 거북. 뭐라고? 어릴 때 가족끼리 애정 표현 못 받고 자라서 그런 거 오글거리고 어색하고 거부감 들게 자란 집안은 부모님 죽을 때까지도 사랑한다는 얘기 안 한다고. 15번도 못하고 보낸대잖아. 주영이가 정상이라고. 갑자기 나를 사랑받지 못한 십자식으로 나를 갑자기 사랑받지 못한 십자식으로 이 얘기를 하네 또. 저렇게 말에 뭐가 있다니까. 보면은 말하는 거 보면은 아 뭔 소리야. 사랑 못 받긴 했지. 사랑 못 받긴 했지. 암살 싫어하노 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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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우. 슈퍼링 커피님 달콤한 뭐지나. 한 25분 있었는데 거기 찾기 힘들다. 야 이렇게 재밌게 놀았는데 지금 3시도 안 된 거 알아? 그러니까 딱 방종하고 나가주면 딱 그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게 좀 솔직히 진짜 좀 이상하게 보일지 모르겠다. 진짜 찐으로 짜증이 나. 찾았다. 어디야? 7시간 25분 35초. 7시간 25분 35초? 네. 오케이. 바로 가줄게. 감사합니다. 내일은 또 주영이네 아버지 또 뵈러 가는 길이라서 장인어른 뵈러 제주도 가요. 제주도. 사랑하기만도 감사. 뭘 쑥스러워하고 오글거리나노. 맞지? 어차피 흙으로 가는데. 맞지? 장인어른 뵈러 제주도 가요. 제주도. 아이씨. 아 나 방금 지났어 여기. 자, 나는 쌓여서 그런 것 같아. 귀여워? 하, 이렇게 오그라드는 게 싫지.
애눈바비도 아니고 왜 저런 거. 형도 좀 포용을 할 필요가 있어. 너는 감정이 메마른 사람이라 그러지. 표현력 풍부한 여자 만나는 게 최고야. 별 생각 없어도 보면 웃음 나옴. 맞아? 형 저렇게 동방으로 앞에서 껴서 아무 말 안 하잖아요. 그래. 똥물다 이 새끼야. 근데 네 새끼도 문제인 게 애교 부리면 시발 거리고 오목 잘못하면 새끼 만드는 너도 문제긴 하다. 이 시발 창놈아. 불합방구도 연습해야 그런 소리남? 태생부터 그랬음? 이제는 방구로 보 또 해버리네. 오늘은 나 진짜 밀가루 안 먹어야겠다. 리얼로. 저 모습 자체는 예쁘신데 코트님만 캐치하는 섭섭한 게 쌓인 게 있으실 수도 있음 이응지. 섭섭한 건 없고 그건 있지. 이제 좀 뭐야, 내가 좀 받아줘 보려고 노력은 해야 되는데 아 나 이렇게 못 보겠지. 그냥 씨발 소리가 절로 나와가지고 애교 부리면 형이 존나게 타락해서 그런 거 아닐까? 너무 유난스러워. 어, 그치. 그러니까 애교 부리면 두 배로 애교 부려서 빡치게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주영이 지금 전만은 뭐가 문제냐면, 그러니까 문제라기보다는 아주 그러니까 정말 사소한 그런 행동을 했는데 나 울 것 같아. 이게 미치겠는 거야. 그러니까 어저께는 밥 먹다가 박수홍 아저씨가 최근에 그 라디오스타 나와가지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고 뭐 다홍이 이야기하고. 방금 왔는데 며칠 전처럼 리아주와 산책하다 말고 와서 전쟁하면 되는 부분인가요? 그러니까 봐봐, 저 안방에 있어. 그래서 같이 유튜브로 예능 클립을 봤어. 근데 이제 다홍이 얘기 나오고 박수홍 아저씨 라디오스타 나와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막 유재석 아저씨가 박수홍 아저씨 챙겨주는 이야기 그런 막 비하인드 스토리 막 다 들려주는데 보면서 야 사람이 진짜 얼겄다 진짜로. 아, 저렇게 사는 게 진짜 쉽지 않은데 그치 않니? 옆을 딱 봤어. 눈에 막 눈시울이 막 붉어져갖고 다르게 보면 이런 것에도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사람 아님? 형 동방비도 귀엽다는데 말도 안 오빠. 어? 아니 방송 방해하기 싫은데 진짜 듣다 내가. 야. 아니야. 또 리플리 중이에요? 아니야. 왜? 박수홍 그거 왜 울었는데 내가? 알았어. 어 박수홍이 그렇게 밑바닥에 갔을 때 그 여자가 힘이 돼준 게 그거 보면서 내가 오빠를 앞으로 살면서 오빠가 힘든 순간에 그렇게 그 여자처럼 용감해질 수 있을까? 이 생각이 온 거였지. 어, 내가 다른 것 때문에 울었어? 내가 뭐 잘못했다고 왜 이렇게 또 나오는데 내 욕해? 어? 헤어지자. 문제라고 문제가 있다고 하면. 아 문제라고 안 했어. 왜 굳이 지금 왜 그런겨? 아니 안 울어 안 울어 여러분들. 야 주영아 아 우는 거 아니야. 안 울어 안 울어 안 울어. 아니 진짜 왜 갑자기 내 뒷담 까? 아니 이거는 방송적으로 재미로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네 캐릭터를 그냥 네 캐릭터를 더 다 잡아줄 수 있는 그냥 그런 정도의 어떤 그 트래시 토킹이지. 이런 토킹을 가지고 너가 어? 방송에서 내 얘기하네?
나한테 시비거네? 어? 싸워야지. 이게 아니잖아. 싸우자는 게 아니라 리플리 중국. 아니까 그러니까 나 내가 오히려 지금 거야? 어? 리플리 중국인 것만 짚고 넘어가는 거야. 한 시간 전쟁하고 우리 다들 위로 품쏘고. 기분 나쁜 거 아니지? 기분 나쁘겠죠. 당연히 나쁘지. 당연히 오빠 참고로 우리 아빠가 지금 방송 보고 있었거든. 아. 네. 이런 비행신. 자기 나쁜 놈으로 몰아가지 말라고 방어 기제 나와서 찐텐 부리면서 주영이 뒷담은 시원하게 한 후 어우 역겨워. 근데 아빠가 방송 킬 때마다 오빠가 내 뒷담 떠졌대. 짜장 쳐먹고 그래서 그래서 지금 엄마랑 심각하게 한 시간 동안 통화했는데 또 그러니까. 하면 좀이야. 그래서 내가 그걸로 먹고 사는 사람이라고 했어. 빨리 사과하세요. 근데 네가 비정상인 건 팩트임. 그 어느 남자도 지 여자한테 시발려나 개 같은 년아. 나 한 적 없어 미친 새끼야. 핸도야 죄송합니다. 주격해 놓을게요. 핸도야 난 그렇게 한 이 새끼가 지금 장인 어른 그게 아니라 시발년이라고 한 적 없어. 내가 언제 그래? 난 그렇게 상스러운 말 안 해요. 미친놈인가 리액션 좋고 표현 많다고 하는 놈은 태어나 처음이네. 니 처먹을 때를 생각해. 아. 하하하하. 또 이렇게 내가 개새끼가 되어. 언제까지 남 까내리면서 웃기는 코브라시. 그냥 난 형이 주영님 원래 모습 그대로 좋아해주면 좋겠다. 아이 좋아해 좋아. 아 근데 이거 그냥 솔직히 그냥 트리스토킹이었는데 이렇게까지. 오케이 오케이. 근데 이거 내가 능글맞게 이렇게 웃어가면서 할 게 아닌 것 같네요. 제가 그럼 정식으로 그녀에게 사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키우 조전 내 전쟁이 좀 커져서 핵전쟁이 됐노. 키우 두영아 할 말 있어. 어 해봐. 아 근데 이거 좀 재밌자고 한 적이고 내가 욕먹는 토크야. 응 알아. 어? 응 알아. 아 근데 아버지 아이디 어떻게 돼? 아빠 아이디 없어. 근데 아빠가 어? 오빠랑 정들려고 아빠 나름 노력하는 건데 또 블랙한다고 아이디. 아니야 고정 매니저 드리고 싶어서 그랬던 거야. 죄송합니다 주버지. 아빠도 그러니까 엄마가 그래서 아빠한테 방방발을 알려줬대 오늘. 아 나 내일 근데 존나 욕먹는 거 아니야 진짜? 그러니까 솔직히 말할게. 그러니까 이렇게 곤란해 엄마, 아빠가 보이는 형의 모습을 보니까 서 미치겠다. 지금 우리 엄마 아빠는 그 뭐지 이혼해서 따로 살잖아. 근데 오늘 엄마 아빠가 두 시간 통화를 했대. 혼자 되면 웃지 않오. 아빠가 우리 유튜브로 정주행을 했나봐. 근데 아빠가 진짜 좀 깜짝 놀란 거야. 그래서 아빠가 갑자기 진짜 내일 보는 게 맞을까 이러면서 약간 걱정이 됐나 봐. 아빠가 괜히 이제 딸 입장에서 아니 그러니까 아빠 입장에서 뭔가 오빠를 선입견을 갖고 보게 될까 봐 그래서 엄마랑 통화를 하고 엄청 걱정이 돼서 딱 방송을 이제 틈틈이 들어와 봤는데 그 부분마다 나는 없었는데 오빠가 내 뭐랄까 나의 험담을 하고 있었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엄마가 방방발을 알려줬대. 내 딸을 줄 수 없네. 그러고 나서 이제 내가 방금 이제 얘기를 했지. 그래서 아 어쩌고저쩌고 하고 막 주영과 그런 거 그 녀석은 안 된다. 다 방송에서 사람들 그런 거 재밌어 하고 주버지가 그런 걸로 웃음을 줬던 사람이다 어, 이러면서 선입견 없이 봤으면 좋겠다 하면서 지금 방송 봐봐라 이렇게 했어. 근데 그리고 내가 방송을 들어왔네. 근데 딱 내 얘기하고 있길래 도대체 무슨 얘기하나 여기서 봤더니 갑자기 또 내가 뭐 리액션 그냥 걸로 또 어떻게든 억지로 하나 깔 거 생각해가지고 어? 그저 박았다 하고 있고 갑자기 문제점이 있다 이러고 있으니까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지 뭐.
그래서 아무튼 선입견 없이 봐달라 했어. 방방방 하시라고. 자네 면허증 좀 볼 수 있나? 역시 한 가정을 파괴시켜버리는 타노스군 파괴훈, 푸틴훈, 나치훈 존경합니다. 주아야, 할아버지 저 여기 있어요. 왜? 병형신, 그럼 아까 방구 낀 거 사돈 어른 보고 있는데 김치부락 방구 낀 거네. 기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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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윽. 야, 이 물건통 새끼야, 나 필살기로 쓰지 마. 개똥방 구려놔. 강아지로 물타기 하고 있네. 돼지 새끼 키우 키우 키우. 사랑해. 꽃은 내 한번 줘. 내가 강아지한테 사랑해 이랬으면 아유 씨. 아 이거 이게 뭐야? 어어 어. 아이 이 어. 에. 오 오 good so good. 뭐 먹을래 주영아? 어? 뭐.. 사위가 이렇게 돈 법니다 장인어른. 그래 내가 그랬어. 약간 그런 걸로 돈 버는 거니까 그게 전부는 아니라고 선입견 갖지 말라고 했어. 아빠도 받아들이겠다고 했고. 그래 온오프가 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해드리는 것도. 어 말했어. 근데 이제 단 그거지. 근데 하필 또 찍찍찍찍찍 쥐새끼가 뻔뻔하게 시끄럽네. 그래 사람은 안 된다.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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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안 할게 안 할게 안 할게. 알았어 안 할게. 아. 어, 아니 씻으려고 왜. 아 뭐 먹을 거야? 뭐 먹고 싶어 먹어. 하긴 아 들어와. 기름 기름 이거 빼고 뭐 시키면 되겠습니까? 응? 기름 이거 빼고 뭐 시키면 되겠습니까? 기름진 거 말고. 어떤 걸? 기름진 거 말고. 여자야 어디 남자가 일하는데 찍찍찍찍. 이게 바로 상남자의 삶이다. 비비큐? 기름진 거 안 드신다고 하셨는데. 비비큐 기름은 기름 아니야. 그건 신이 주신 축복이야. 아멘. 비비큐 시켜. 비비큐는 뭐 콩가루로 튀기냐? 밀가루 안 먹는다며. 아니야 괜찮아. 근데 비비큐는 오랜만에 황금 올리브 먹을 때 됐다. 이거 뭐야? 귀신 빙이? 501호? 어 순간 또 어지럽히네 이 새끼가. 아씨 하지마 하지마. 아 잠깐만
아, 하지 마. 아, 흔들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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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정신 나갈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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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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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어깨 좀 잡아봐. 어깨 좀 잡아봐, 빨리. 아, 정신 나갈 것 같아! 정신 나갈 것 같아! 저때 씨발 저때 씨발 랄프가 정신 나갈 것 같다 하고 딱 랄프 왔는데 형 왜 그래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랄프 갑자기 나보고 야! 이래서 저 미친놈이야 랄프도 뭔가 나를 막 때려주면서 형 왜 그래요? 정신 차려! 이렇게 하길 바랬는데 그러고 딱 본 건데 정신 나갈 것 같다 했는데 야! 이러고 있다고 나보고 이게 좋은 날 본 겁니다. 난 태어나서 처음으로 여친의 부모님을 뵙는다. 태어나 처음이야. 진짜. 근데 뭐 이제 설명을 드리긴 해야지 또 뭐 이렇게 혹시라도 뭐 그러니까 좀 이런 그 감성을 이런 저기를 좀 정서를 이해하시기 힘드시니까 근데 어쨌건 나는 내가 하던 일이 있잖아 여러분들 내가 하던 일이 있고 또 내가 하던 방식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좀 명확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래야 되는데 뭐 이해해 주시지 않을까 싶어. 주영이가 일단 주영이의 그 마음과 이런 걸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하실 거야 아마. 아니 이거 뒷담이라기보다는 그냥 하나의 적이지 내가 뭐 이렇게 완전 나쁘게 묘사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계속 욕먹으면서 내가 아무튼 풀었잖아. 하나의 그냥 썰 이런 거지. 내가 뭘 뒷담을 까고 뭐 그런 게 어딨어. 아 그지 근데 뭐 진짜 찐으로 심각하게 싸우거나 그런 모습은 보일 일이 없어요. 근데 아이폰이 원래 이래요? 아니 진짜 필터 없이 찍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일부 이런 식으로 복수하는 게 난 너무 싫어. 아니 진짜 너무 심했잖아 이거. 이런 말하기 그런데 왜 어디 불편한 사람 같이 찍혔네. 맞아? 맞아. 버튜버가 보정 풀리면 이 정도 갭 차이지. 자꾸 필터도 없이 그냥 막 찍어대니까 사진을 이렇게.
이거 뭐야?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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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봐 뒤봐. 됐어. 아, 가세 가 가세 가세. 아, 오른쪽 빨리 빨리. 아 씨발. 아, 이발 진짜 존나 무섭네. 이발. 불 켜 불 왼쪽에. 어디? 여기 불 켜라.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이렇게 계속 돌아다녀. 어 뭐야? TV 껐다 켜. TV 껐다 켜야 돼. 온다 술 문을 눌러야 돼. 문을 엄마 아 씨발 진짜 개 같네. 씨발 게임 진짜. 엄마 보이세요? 안녕하세요. 저번 똑같은 게 맞네요. 라이프 또라이 같지 맞지? 이거만 배가 엄마 게임이라고? 아 그래 근데 좀 그건 있어. 어르신들이 보기 좋은 방송은 아니지. 사회 악 구렁텅이들이 모여가지고 하는 그런 약간 그런 느낌으로 볼 수도 있겠다. 담배 어딨지? 담배 아 내가 가지고 올게. 잠깐만. 호방사님 사위로 둔다는 건 하나님을 사위로 두는 겁니다. 에이멘. 재밌어 하고 싶네. 또 때리냐? 뭘 때려 때리기는. 네. 오늘 아 내일 비행기가 몇 시 비행기인지 랄프 나 모르지? 1시라고 들었어요 어제. 내일 1시 비행기. 네. 내일 1시 비행기니까 오늘 방송 6시까지 하면 되겠네. 맞죠 여러분들? 지금 씻고 있어. 김포공항 김포공항에서 제주도 넘어가서 내일 이제 아버지 뵙고 아버님 뵙고 그러고 이제 바로 올라와야지. 바로 올라오고 암유소. 그리고 내일 모레가 암유소니까 당장 내일이에요. 이제 24일이니까 그니까 그 암유소 보러 가기 전에 그니까 암유소 그 가는 그 시간이 도착해야 되는 시간이 5시인가 그래. 4시 반인가 콜타임이 그렇죠. 그러면 그 전에 오전에
내일 화요일 오전에 저 하남 신도시 미사 이런 데 가가지고 전셋집을 보러 다닐 거예요. 전셋집을 전셋집을 같이 살 집을 좀 이렇게 보러 다닐 텐데 그때 방송 킬 수 있으면은 키겠지만 키는 거 싫어할 거야. 부동산 중개업자 아즈마이 아자씨들이. 왜냐면 거기 이미 좀 살고 있는 집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매매로 안 가고 매매로 안 가고 돈이 어딨어 내가. 무조건 전세야 나는. 전세 사기가 그게 난 이해가 안 가더라. 전세 사기 이게 좀 새로운 방식이던데 보니까. 전세 사기 전세 집주인이 작정하고 사기치면 이렇게까지 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매매가와 전세가가 얼마 차이 나지 않는 중급 매입자만이 아즈바이 고강상 바이럴 들어가면 최소 집값. 이상한 소리 하지 마. 자 봐봐. 전세 집주인이 작정하고 사기치면 이렇게까지 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매매가와 전세가가 얼마 차이 나지 않는 주택을 매입하면 식당부 대출이 가능한 노숙자나 조성족이 2,300만원 주고 미리 섭외나 그 후 세입자를 구해서 정상적인 전세 계약을 하게 되는데 이때까지는 등기부 등본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집이기 때문에 세입자는 안심하고 잔금 해치는 조립신고가 확정일자를 받아요. 그럼 세입자에게 다음날 공공시부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기고 집주인은 그 텀을 악용해서 공공시가 되기 전에 섭외해둔 노숙자한테 집에 대한 소유권을 넘기고 집의 시세만큼 집담보 대출을 받게 만든 뒤에 대출금을 가로채갑니다. 이 과정에서 등기부 등본에는 노숙자의 대출로 인한 근저당이 먼저 잡히게 돼요. 그 노숙자는 당연히 돈이 없기 때문에 대출금도 갚지 못하고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서 집이 경매에 넘어가겠죠. 집이 30% 감가된 채 경매에서 낙찰됐다면 세입자보다 선순위 권리를 가진 은행으로 먼저 들어가기 때문에 세입자는 보증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합니다. 그렇게 최종 계산해보면 집주인이 1억 4,700만원, 노숙자는 300만원을 챙겼고 은행은 5천만원, 세입자는 1억 5천만원의 피해가 생긴 거죠. 법의 허점을 악용한 사례이기 때문에 이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계약 당시 이 특약사항을 적어놓는 것과 계약과 동시에 전세권 설정을 하는 것밖에 없다는 게 슬픈 현실. 특약사항 저것만 하면은 문제 없단 얘기 아니야? 그치? 당하면 아찔하지 진짜. 특약상 넣으면 돼. 근데 요즘 막 전세 사기 당했다, 뭐 사기 당했다 유튜브에서 가끔씩 막 그런 유튜버들 집 관련해가지고 뭐 사기 당하거나 이런 영상들이 많이 떠가지고 약간 좀 걱정되긴 하지. 그럴 리가 있겠어. 꼼꼼하게 보면 되는 거지. 맞죠? 제가 불 좀 줘 여러분들. 아 내가 투자금 사기 당하는 거? 그 새끼는 그거 완전 악질이긴 했어. 형님 저 공인 중개사 대표입니다. 구할 때 봐드릴게요. 진짜? 전마 좀 괜찮아 보이는데 닉네임이 건축물 대장이야. 이러면 사기 당하는 거야? 아니야. 근데 팬이잖아.
누가 봐도 사기꾼이라고. 코트야, 과거에 라디오 스타 같은 공중파 나가는 게 최종 목표라 그랬는데 지금도 유효해? 그 말을 기억하고 있네. 내가 2014년도에 막 그런 말 했었는데. 내가 라디오 스타? 와, 왜들 그러세요? 저 카페에 청약하는 정보도 올리고 했는데. 알아 알아. 이거 저 애들이 그냥 저기 하는 말, 애들이 짓궂잖아. 넘어가 그냥. 멀쩡하게 성실하게 사는 사람 같다가 그렇게 만들면 좀 그러긴 하겠다. 아무튼 그래서 불안 붙여라. 아이고, 파워리프트 형님 감사합니다. 형님 고맙습니다. 집집집집 전세 사기꾼이 뻔뻔하게 말이 많네. 내가 대표로 사과할게. BM이 고마워. 불안 붙여라. 고맙다. 그럼 여기 불. 자, 오늘 저 오랜만에 치킨 먹방 할 거고요. 그리고 그 전에 오슈 가시죠. 예. 아니, 좀만 더 소통하세요. 배달 15분 남았어요. 배달 15분 남았어? 네, 먹고 하지. 네, 천천히 하지. 천천히 하지. 오케이. 먹고 하지. 먹고. 앞으로는 배민 원으로 주문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예. 배민 원이 진짜 빠르긴 빠르더라. 19분 만에 배달되고. 그냥 배달로 시키면은 예. 한 500원, 1000원 차인데 그냥 배달로 시키면 진짜 너무 오래 걸리더라. 그냥 배달이 30분 걸렸거든요. 난 이거 좀 배달이, 문제 있다고 봐. 배달의 민족에서 보잖아. 보면은 6,000원이에요. 난 배민원. 배달 시킬 때 무조건 배민원 시키는 거야. 6,000원이라고요, 여기 배민원. 그래서 안 시킨 거예요. 6,000원. 예. 배달비로 6,000원을? 배민원이 이 단계 대한민국이야? 그래서 안 시켰잖아. 정의는 죽었다. 와. 6,000원을 받아 버린다고? 방송 안 할 땐 내가 스스로 혼자서 예 자가 배달했는데 박스 세 개나 있잖아. 배민원이 배달료 비싸긴 해. 빠른 대신에 근데 싼 것도 많아. 헬멧 쓰고 그러고 장갑 끼고 그리고 풀 장비하고 이렇게 들어가니까 기사님이세요 그러더라고 나한테. 기사님이세요? 아 아니요, 아까 저기 시킨 거 저 윤태훈입니다. 이렇게나 아 예예예 예. 바이크 타시나봐요? 아 예예 예. 약간 나를 배달 기사로 약간 좀 탐내하시는 것 같았어. 왜냐면 박스도 세 개 달려 있잖아. 사이드 박스, 탑 박스 있으니까 아 저 정도면은 낭낭하게 담아갈 수 있겠구만. 오늘 저 주영이랑 같이 저기 뭐야 저 치킨 먹방하고 그러고 나서 예 또 솔방 계속 이어나가고 오늘 콜 오브 듀티 엔딩을 보죠. 그거 한 20%밖에 안 남은 것 같던데 20-30%밖에. 그리고 이따가 또 게임 방송도 하고 또 괜찮다 싶으면은 또 약벌방도 하고. 형 방셀 잘 받았어. 너무 좋아요 형 유유. 고마워 삐엠아. 이게 배민원이네요. 좀 빠른데. 겁나 빨리 왔다. 이 정도면은 화물 껍데기 허니 머스타드 찍어서 싸. 근데 이거 사진 왜 이러냐? 나 이제 방셀 몇 장 남았어? 한 15장 정도 남았을 거야. 15장? 내일 제주도 가서 찍을게. 씨발 너무 귀여워 유유유유유.
아버님 뵈러 가는 거야 이거는. 어. 뭐 양주 같은 거라도 하나. 주영아. 어. 내일은 밭을 산다는 저희랑 비슷하네요. 와인이나 뭐 이런 거 하나 좀.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달삼이 좋지. 그니까 어. 자네가 먹으려고 사왔나. 어. 주영이네 부모님 뵙고 또 우리 부모님도 정식으로 한번 뵙고 그래야지. 이번에 추석 때 한번 뵀었는데. 주영아, 가서 9,900원짜리 와인 하나 사와라.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어, 우리 부모님도 정식으로 한 번씩 뵈야지. 어. 그 다음에 이제 상견례, 그 다음에 이제 척척척척 그렇게 진행을 해야지. 정식으로 하래. 우리 누나한테 내가 조언을 구했더니 정식으로 인사하고 그런 과정이랑 이런 것들을 다 알려주더라고.